소녀시대의 장수 비결.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약간 장수 뽕댕이도 생각나고. 아유. 소녀시대 장수 비결이라고 하니까. 개인 수명 장수 비결. 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유리. 아, 네. 네. 일단 네, 좋은 수식어를 붙여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그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지키고 그 자리를 유지해오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15년 동안 같은 멤버들과 한 그룹과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정말 저희 멤버들한테도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원동력은 결국은 그만큼 사랑을 주시는 팬분들이 있고 또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우리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ING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다 각계 전투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지만 멤버들의 서로 소통하면서 의지도 같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다, 그리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같고 마음도 같고 네, 그런 데서 멤버들과의 어떤 돈독한 단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녀시대를 같은 의미로 좀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과 우리 멤버들 그리고 뭐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갖고 네, 시간을 서로 맞춰서 열심히 또 새로운 것을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네, 이번 앨범도 준비해서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 네. 네. 태연 씨, 얘기하셔도 돼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한 거긴 한데. 네. 그냥, 네, 한 거긴 한데. 아,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소녀시대가 소녀시대의 팬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수월하지는 않아요. 여자들 8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하나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어서 결국엔 목적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장수 비결입니다. 예능을 하시더니 포즈까지 마지막. 그렇습니다. 네. 네. 원샷 포즈까지.